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운동할 때 허리가 좀 많이 아픈 거 빼고는 좋고요. 좀 아랫배가 조금 더부룩하고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거 빼고는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균형을 좀 잡아주면서 허리하고 또 이렇게 대장 쪽 치료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목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리죠. 우리가 목만 바로 잡혀 있어도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에 침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화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허리 아픈 데에도 역시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침을 놓고요. 그 다음에 심장. 우리가 아무리 큰 병에 걸렸어도 심장이 계속 뛰면 안 죽겠죠. 심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심장이 안 뛰면 죽게 되는 겁니다. 심장을 먼저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 이건 다 근육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육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책임이 이제 간장이거든요. 간장을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그냥 찌르는 곳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쪽이 허리가 아플 때는 아주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찔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요추 3, 4, 5번이 문제라고 많이 그랬죠. 근데 하나만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같이 침을 놔서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따지지 말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3, 4, 5번을 다 같이 자침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허리 뒤쪽에서 받치고 있는 그 신장, 홍팥이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치료하는 자리를 침을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장도 치료해주면서 심장도 치료해줄 수 있는 좋은 혈자리입니다. 일석이조죠. 같이 침을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상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균형이 잡혀 있으면 골반도 균형이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도 안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도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척추의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죠. 그래서 시작점을 또 침을 놔서 안정화를 시켜주면 또 허리가 아픈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홍파, 신장 등등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놓는 침대리라고 그랬죠. 무조건 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병에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콩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자리인데요. 허리가 아프거나 또 배가 묵직할 때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을 빼는 자리죠. 모든 병은 다 독소가 많이 생기겠죠. 병이 생기면. 독소는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콩팥 자리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몸의 기를 활력 있게 해주고 또 폐, 심장, 간 등에 아주 좋은 자리도 좋고요. 이 자리도 아주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많으면 모든 병에 다 좋겠죠. 그래서 혈액을 많게 해주고 또 깨끗하게 해주는 자리에 침을 놓고요. 네, 여기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놓는 혈자리죠. 그리고 여기는 호르몬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화가 좀잘안 되고 복부가 묵직하고 허리가 아플 때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이쪽선도 같습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놓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간에 좋은 혈자리죠. 그래서 특히 이제 허리와 관련된 통증은 다 근육이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기다 놔주고요.
이것도 호르몬 조절, 또 폐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신장과 관, 그리고 또 폐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 주변에 네 군데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데는 이렇게 일종의 점혈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혈자리에 침을 꽂았다가 바로 빼는 침법입니다.